반갑습니다. 뽀크트입니다. 오랜만에 서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 그 브랜드들과 흔히 말하는 이 리뷰 콜라보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정말 어느 곳도 저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우리 뽀밀 여러분들의 활약을 전혀 모르시고 삼성 그 미디어데이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측에 알아서 리뷰하셔라 그래갖고 저희가 그냥 내돈내산 리뷰 또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감신적은 없고. 없어. 딴 거 좋은 거 막 하고 싶은데 브랜드사들한테 이렇게 탁 연락을 하면 그 왜 답을 잘 안 줄까? 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새로 나온 에어프라이어, 오븐, 레인지, 올인원 조리기, 그 다음에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 플렉스 모델입니다. 오븐이 잘 나왔어요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커 그냥 그랬어요. 예쁘다, 작다, 그리고 너무 캐주얼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거를 선호해서 뭘 샀습니까? 그 오븐 레인지 큰 거 샀죠. 비스포크 큰 거. 이번에 신상품이 나온 걸 딱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끝을 딱 잡고 싹 눌렸어. 이게 좀 자꾸 쭉 줄었습니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예전에 그 어디 갔습니까? 미디어데이에 갔을 때 그 형태의 AI 기능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 너무 예뻐요. 깔끔하지? 응, 색깔이랑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요 앞면에 있는 여기 이제 비스포크니까 컬러를 뭐 고를 수 있고 많은 컬러가 있지는 않은데 요거는 지금 기본 모델, 스탠다드 모델이고 요거보다 한 그레이드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스팀 기능이 추가돼. 그 뚜껑 이렇게 돼갖고 안에서 찌거나 더 강하게 조리가 되는 그게 있죠. 그거 7만 원 추가. 이 옵션이 몰랐어. 알았으면 그거 샀지. 요거 보시면 오븐, 에어프라이어, 그릴, 전자레인지, 맞춤 요리, 턴테이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스마트 띵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어플로 들어가서 알아서 조리를 할 수 있게 탁 해서 어떻게 이쪽으로 보내기 싹 하면 탁 조리를 합니다. 요게 지금 나오는 가격이 큐커 초반에 나올 때보다 약간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내부적 느낌이 약간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네. 여기 약간 더 큰 것 같습니다. 느낌상. 깊이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기 뒤로도 좀 깊고 얘는 그래서 베이킹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여기 쿠킹 가이드 적혀있죠. 에어프라이어 두루루루, 발효건조 두루루루, 구이 되고 간식 되고 뭐 피자 되고 자 됐죠? 이렇게 내리고 이게 좀 뻑뻑해.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된다. 요거는 똑같죠? 렌즈 겸용으로 쓸 수 있고 안쪽에 잘 보시면 역시나 제가 선호하는 세라믹 계열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에어프라이어 다른 것들 보면 막 밑에 열이 있어요. 막 거기만 열이 나오잖아. 그냥 열이 나오고 마는데 얘는 뒷면에 또 열이 두 개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팬이 있죠? 이 팬이 저 열까지도 같이 밀어준다.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열 컨트롤을 세게 할 때 다른 거 대비 더 골고루 있게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옵션은 요거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제일 위에다 얹으면 뭐가 되겠어요? 생선구이 같은 거 위에서 열은 바로 바짝 붙으니까 금방 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 정도가 제일 좋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에어프라이어용으로 제일 좋고, 요 위에다가 종이 호일 깔고 그냥 쓰셔도 되고 그냥 위에다가 쓰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 밑에 기름이 좀 흐를 것 같다 싶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저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 유리판이 옆에가 이렇게 쏙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기름이 밖으로 넘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7만 원 더 주면 여기 이제 뚜껑 덮는 그 밑에 그것까지? 플레이트랑 같이 있는 게 있고 스팀 기능 추가되고 그걸 사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러게요. 출시의 딸. 그러면 그 주세요. 소바바. 약간 귀찮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살짝 꺾어야지. 힘으로 힌다.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대기업 CJ 푸드빈에서 소바바 치킨이라고, 얘가 뭔지 아십니까? 집에서 먹는 교촌 치킨 이런 느낌인데 뭐 그런 의사가 없더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똑같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사 먹어왔습니다. 중요한 건 한 다음 주쯤 제이마르에 올라옵니다. 보셔라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개 먹어보잖아? 날개도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아, 너무 높으면 안 되나? 그래도 해볼게요. 여기서 에어프라이어로 가겠습니다. 180도가 기본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누르고
12분이라고 돼 있지? 네. 그러면 13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180도 맞지? 160도 하겠습니다. 난 듣질 않아. 시작 버튼을 누른다. 자, 이거가 되는 동안 인덕션을 좀 해봅시다. 두 개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놓아갖고 하고 싶지만 이것도 이렇게 쪼개서 나가기가. 아, 그쵸, 그쵸. 제품 협찬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누구 좋으라고? 아, 이거 삼성이야? 대기업 되겠네? 이러다가. 인덕션은 바뀐 게 너무 극명해요. 예전에는 저희가 가장 기본 모델을 샀습니다. 그래서 화구 3개의 인덕션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샀고, 스마트 띵스 비슷하게 있고, 얘도 싹 하면 요리가 탁 해서 몇 도에다가 얼마 끓이다가 멈췄다가 이런 건 다 돼요. 지가 알아서 다 인식을 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너무 짜증났던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구의 사이즈. 아. 이 잘 보면 원래 화구는 요 안에 사이즈였습니다. 21cm. 지금은 28 정도까지 넓어졌어요. 넓어졌죠. 자, 근데 잘 보세요. 넓어졌어요. 넓게 당연히 출력도 올라갔겠지. 그러면 두 번째, 이게 24 전골이죠. 옆에다가 후라이팬 큰 거를 놔.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놔. 그러면 부딪히니까. 서로. 아, 서로 부딪히니까 얘를 뭐 이렇게 쓰다가 얘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뺀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만큼 걸린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고. 옛날엔 그래. 지금 작은 게서 그런 건데 비슷한 사이즈 놓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다. 24짜리 두 개 놓으면 답이 안 나와. 이게 왜 플렉스냐면 전기세를 많이 낸다고 플렉스입니다. 넓어졌죠. 이게 넓어지면서 플렉스. 아무 데나 얹어도 돼. 이게 여기도 대도 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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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 맘대로 아무 때나 얹어도 된다. 요게 좋아졌다. 끝! 자, 그러면 요거 윈 모델이 있어요. 은색으로 돼갖고 전체적으로 막 실버톤으로 그 인피니트 모델이 있습니다. 걔들은 요거가 이렇게 다 양쪽으로 다. 아. 출력이 막 장난 아닙니다. 4000이 넘어가나? 얘는 다 해서 3400W인가 그래요. 얘 하나만 키면 얘 하나만으로 3400으로 빡 올라온다. 자꾸 여러 개 요리를 동시에 해도 화력이 안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선 얘를 먼저 어떻게 끓는지를 보여줄 건데 19짜리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줘봐봐. 요게 이제 삼성 더 플레이트죠? 그러면 요 사이즈에 얹었을 때 물이 얼만큼 되는지를 봅시다. 자, 500짜리 한번 켜볼게요. 과연 어디만 그게 맺히는지를 잘 보자고. 이게 지금 24짜리거든요? 이거 보입니까? 최고인데도 아, 이렇게 근데 진짜 딱 가운데만 그렇게 딱 가운데만 끓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새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냄비, 똑같은 물의 양. 아, 맛있는 냄새 난다. 그러니까 자, 띠띠리띠띠 맥스입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완전 다르다. 지금 이미 물결이 저 끝에부터 다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닥에 이미 끝났죠. 틀자마자 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일렁 거리지. 신기하다. 이제 한 20초 조금 넘었다. 얘도 살짝 안쪽이 조금 더 진하긴 하나 전체적으로 지금 물방울이 생기는 게 보입니까? 그래, 저 끝까지 생기네. 바깥쪽까지 싹 다. 보이죠? 기포가 이렇게 나온다. 다르다. 어디 막 익으니까 막 섞고 뭐 이런 거 없다. 나 이게 너무 필요했다. 1분 지났는데 그래, 지금 1분이야 이게. 얘는 바글바글 끄네. 1분이에요. 1리터 물입니다 지금. 장난 아니죠? 다르죠? 얘 1분하고 얘 1분은 너의 1분과 나의 1분은 다르구나. 갑자기? 그리고 여기 물 좀 하나 더 주세요. 500 하나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500 한 잔이요. 500 한 잔 재밌었다. 잠깐만. 아, 이거 괜찮다. 왜요? 160도로 하니까 잘 익네. 와, 냄새 미쳤다. 이거 안 섞어도 되겠어.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해서 한 8단에 맞췄어. 그럼 요 버튼을 있죠, 요 버튼? 누르면 두 개가 8에 맞춰지는 거야. 그럼 여기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 그럼 가운데 사이에 한번 놔볼까? 원래 여기 열안이 없었거든?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잖아. 된다고, 이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그치? 넣자마자 이렇게 일렁인다고? 이렇게 얇은 냄비인데도 인덕션 인식률이 좋아. 이게 딱 옮기면, 옮길 때 멈췄다가 딱 놓으면 거기 멈추면 딱 알아서 인식이 돼. 똑똑하네. 똑똑하지. 아, 여기다가 계란 구워야 돼. 싹 옮기는 겁니다. 아, 그 소리가 들리네. 멈췄다가 다시 딱 돌아가면 느끼시죠? 이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한쪽으로 가 있으면 한쪽 있는 것만 구동이 돼.
야, 끝났지. 여기 있던 게 이제 없어진 거야. 그래서 하려면 이걸 다시 눌러야 돼. 아, 플레이트 그거를? 아까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네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오! 잘 된 것 같아. 한번 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그냥 얹겠습니다. 어? 봐봐요, 증명 좀 보여줘봐요. 아, 맛있어. 조금 더 익혀도 될 것 같고 지금 실수한 게 뭔 줄 알아? 아까 약간 녹아있었어. 이거 얼어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 녹았더니 맛이 물렁물렁. 요즘 돈가스 구멍보다 언 상태로 해야 돼, 에어프라이어는. 그치? 녹음 눅눅해져. 교촌이랑 똑같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좀 덜 익었다. 조금만 더 익히자. 봉이 좀 두꺼워. 어떤 게요? 된 것 같습니다! 와, 열기가 다릅니다. 어, 이거 누가 먹었나? 먹은 거 두 개 넣었잖아요. 초크를 이해를 못해. 아. 얘들아 와서 먹어봐. 무조건 더 해야 돼. 응. 한 5분씩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맛이 교촌하고 똑같아. 근데 튀김옷은 확실히 교촌보다 두꺼워. 맞아. 아마 교촌을 막 엄청 잡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걸 내가 원래 뭐에다 먹은 줄 알아? 불닭볶음 소스 있지. 양념. 아. 그거 섞어 먹었거든? 맛있었겠다. 짱 먹어, 짱 먹어. 아, 뜨거. 장바구니에 또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요? 장바구니에 추가해야 되겠네. 본의 아니게 소바바 PPL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잘 익었다. 저 결국 왠지 사고 싶어. 아주 깔끔한 사이즈죠. 베이킹이 되는 수준의 사이즈 플러스 디자인은 오히려 어찌 보면은 비스포크 초기에 나왔던 느낌 인데 훨씬 더 뭔가 깔끔해진 느낌이 들죠? 세련돼졌어요. 그리고 그쵸? 사이즈가 이렇게 줄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딱 해서 컴팩트해졌어. 꾹 줄였죠. 전에 쓰던 거 저도 사고 싶었는데 그때 좀 크죠? 찍을 때 너무 커서 저희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큽니다. 근데 저거는 들어가거든요. 최소 30평대 초반 아니면 커버를 못 하겠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인덕션은 왜 바꾸고 싶은지 아까 말씀드렸죠? 더 넓은 이 냄비가 커버가 되는 거가 필요했고 또 하나가 자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가. 어, 쟤 맛있는 냄새 나는데? 뭐냐 쟤? 기분 되게 별로. 먹어봐. 아니 그냥 먹어봐. 그냥? 응. 그거 소바바라고 CJ 건데 교촌 잡으러고 나온 거래. 어, 진짜 맛있다. 어, 맛있지. ASMR 들어갔어요? 아니, 깝쩍거리지 마, 이 새끼야. 억지로 이빨끼리 부딪혀갖고. 들어가! 산 김에 하는 내 돈 내 산 김에 리뷰. 그치. 이거 이제 우리 집으로 갑니다. 물론 그 오븐은 사무실에 두고 쓸 텐데 전 직원들이 자꾸 이제 이거 필요하다고 막 말을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어떻게 됐지 하다 보니까 내 돈 내 산 김에 리뷰입니다. 삼성 제품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광고 기다립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보여드렸고 여러분들 뭐 이 상세한 스펙이라든지 뭐 전기가 얼마를 들어요, 뭐 스마트폰은 어때요, 뭐 화구는 뭐 얼마나 사이즈예요, 이거는 뭐 기능이 뭐예요, 레시피는 어때, 이런 것들은 웹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얘기들을 저희가 일일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큼지막한 것만 건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에게 해결해드리는 뭐 그런 컨텐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덕션은 이 브랜드가 괜찮습니다. 뭐 쿠폰 같은 거 잘 모아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케이스가 이게 30만 원대이긴 한데 받아보시면 되게 견고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저런 전자레인지랑 오븐이랑 뭐 이런 거 너무 커가지고 조금 맞습니다. 망설이셨던 분들은 근데 계속... 큐커는 좀 제 기준에서는 안에가 좀 작고 그쵸 그쵸 독일차 같은 느낌이에요. 밖에 되게 큰데 들어가면 좁아. 얘는 이제 현대차 안에가 커. 실평수가 넓어요. 구조 잘 나왔어요. 네, 구조가 잘 빠졌어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한 5에서 한 7만 원 정도 더 비싼 느낌을 주는데 저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은 애초에 문제가 안 생기게 잘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제 경험상 매무새를 보면 대충 아는데 요 두 개 제품은 아주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이 시리즈 라인업들이 그렇게 흘러가면 얘들은 크게 불량을 만날 확률이 별로 없다. 그리고 얘는 이제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 요즘 말레이시아가 일을 잘하죠? 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원래 잘했잖아요, 말레이시아 것도.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되게 큰 데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뭐 그런 거 잘하니까 그 내 돈 내 산 김에 리뷰를 또 해볼 테니까 요 시리즈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부디 내 돈 내 산 김에 리뷰가 아닌데 뭐
주니까 하는 리뷰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발 좀요. 고맙습니다.